안녕하세요. 바로 유채입니다. 자, 오늘은 양단수네, 양단수. 자, 12번째 강의. 그죠? 이제 바둑이 조금 보이시나요? 아, 너무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바둑을 처음 접하는 친구, 또는 바둑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해주기 위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는 수업이라서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아시는 분은 뭐 이런 걸 이럴 할 수도 있지만 처음 바둑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모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 네, 보이죠? 네. 자, 양단수가 뭘까요? 양단수. 네, 두 군데 다 단수가 되어 있다. 약점이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양단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수인데 자, 세모들이 두개다 위험한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1번에 두면 이 세모가 죽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쪽에, 이쪽 돌도, 네, 여기 2번에 뜨면 죽겠죠. 자, 양단수가 되었습니다. 두개다 단수가, 세모는 둘다 위험해졌어요. 자, 그러면 항상 양단수가 되면 어떤 돌을 살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00은 어떤 돌을 살릴까요? 자, 요거 보니까 서로 단수가 또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자, 보여드릴게요. 단수를 치면, 100은 이쪽 돌을 따는 게 좋겠죠. 한 점이라도 따고, 한 점을 따먹히는 게 낫습니다. 자, 모르고, 양단수. 자, 양단수가 되었어요. 자, 근데 이 돌이 많이 도망가 버리면, 이쪽 돌을 따면서, 이제는 돌이 두개다 살아가 버렸죠. 예. 네. 그래서 흙이 두개다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강한 돌, 약한 돌에 모았듯이, 이 돌은 되게 약한 돌이 되겠네요. 약점이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양단수가 되면, 여러분들이, 두쪽 다. 약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바둑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점이 많이 있으면 복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백돌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백돌에 조금만 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단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자, 어딜까요? 1번의 단수가 맞을까요? 아니면 2번의 단수가 맞을까요? 네. 양단수가 바로 이곳이죠. 2번 단수. 그죠? 네, 단수. 자, 그러면 100은 자, 이 돌을 잡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수지 이 돌을 여기 떠서 잡으면 되겠죠. 잡으면 이렇게. 그죠? 양단수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양단수. 자, 양단수. 그럼 여기 따죠. 네. 한 점을 따면 나는 이쪽에 반대편 돌을 따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단수가 되어 있으니, 100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둘다 살릴 수는 없으니까. 자, 흙도 약점이 많습니다. 근데 자, 양단수가 먼저예요. 자, 흙이 양단수. 한 돌을 살렸죠? 자, 그러면 반대편 돌,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도 연결이 안돼 있죠, 백돌은.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약점이,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많으면 반드시 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약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이 돌을 막 잡으려고 활로를 계속 막아간단 말이에요. 막아가다 보면, 잡기도 전에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가 잡기도 못하고, 결국 아이들이 자기도 따먹혀서, 네, 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점을 많이 만들지 마시라. 이렇게 이게 양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양단수 위치는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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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요? 자, 문제. 어딜까요? 1번에도 단수가 되고, 그죠? 2번에도 단수가 되고, 3번도 단수는 다 돼요, 그죠? 근데 둘다 단수 되는 곳은 어딜까요? 그쵸? 오, 찾으셨죠? 예, 2번. 단수. 네, 하나 살려갔네요.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한 점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약점이 많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오 약점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세 군데. 물론 요 돌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죠? 단수되어 있는데 요 돌은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자, 그렇지만 그돌 때문에 양단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요 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잡혀 있는 돌. 잡혀 있죠? 단수는 하나. 지금 백한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단수. 일로 도망가도 아까 단수치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망가더라도, 예, 잡혔잖아요. 그런데, 백이 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말고, 나도 단수를 쳐보자 해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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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로 갔지?
1번, 2번, 3번. 자, 어디로 단축해야 돼요? 1번을 단축할까요? 2번을 단축할까요? 3번을 단축할까요? 장단수. 자, 그쵸. 2번. 2번 단수. 자, 3번 도망갔죠. 왜냐하면 이쪽을 도망가든지 해야지만 이 돌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물론 따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연결했죠. 그래서 자, 요 돌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흑은 하나, 1번을 떠서 저쪽은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분명히 흑은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약점이 보이네요. 약점이 많아졌어요. 그죠? 반대되는데. 그래서 양단수를 잘 찾으면 정말 마죽은 좋습니다. 양단수. 그렇죠? 저쪽을 이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돌을 나도 잡아야 되니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돌은 잡혔을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하고 이쪽 돌을 네,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이하고 뜨면서 이런 양단수를 잘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우, 정말 좋은 부모님들. 그래야 아이들이 이걸 잡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약점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단수. 예, 네, 하나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쪽 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단수 이해됐죠? 예, 네, 두 군데 다 단수가 된다. 예, 네, 그럼 여기 양단수. 예, 네, 도망갔네요. 그럼 이쪽을 잡아야죠. 네, 양단되면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어떤 돌을 선택할까? 흑이 둘 차례니까요. 자, 양단수. 자, 이쪽에 도망가면 이렇게 따면 되죠. 고맙습니다. 자, 이쪽에 양단수. 네, 도망가면 이쪽을 따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양단수죠. 예, 세모가 없으면 참 찾기가 어려운데, 세모가 지금 있어서 그나마 잡기는 쉬울 겁니다. 나 바둑 둘 때는 저 세모가 없었다라는 걸 하시고 해보시면, 아이들 해보시면 알아요. 양단수 잘안 보여요. 단수도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또 보시는 게, 바둑 처음 배우고 나서는 아이하고 다섯 개 따먹자. 아니면 10개 따먹자. 숫자로 하는 게 좋아요. 뭐세개 따먹으면 끝나기로 하자. 아니면 네개 따먹으면 끝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를 늘려가서 하시는 게 좋고요. 바둑은 보통 19줄 바둑판인데, 요즘은 뭐 13줄, 9줄 바둑판도 이렇게 옥션이나 뭐 바팡인데 팔더라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서 하셔도 됩니다. 자, 양단수. 네, 그러면 따면 되겠죠. 바둑은 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생각하는 힘이 엄청 많이 길러지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휴대폰에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일수록 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 좋으니까 바둑은 가까운 데 있다라면 꼭 학원에 한번 보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양단수, 양단수. 네, 여기도 있죠? 이렇게 양단수. 알고 가면 더 좋겠죠? 네, 엄마도 바둑을 좀 알면 아이하고 좀 놀아줄 수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학원에는 너무 어린아이를 안 봤기 때문에 보통은 6세가 되어야 수업을 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세도 테스트해서 되면 수업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단수 보이나요? 네,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금 혹이 위험하긴 합니다. 그죠? 네, 또 활로가 42개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거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만약에 이게 베개 돌 차리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배우기입니다. 단수. 이렇게 해서 흑이 도망가더라도 단수, 도망가더라도 단수. 뭐 양단수를 만약에 쳤다. 도망가다가 이렇게 도망가주면 이렇게 백이 잡을 수 있는데, 도망을 안 가고요. 뭐 양단수 칠수 있잖아요. 이렇게 배운 거. 선생님 저 양단수 칠래요. 이렇게 양단수 쳤어요. 자, 양단수입니다. 오, 이 돌이 도망을 안 가고요. 양단 쳤네요. 이럴 때 그냥 백이 보이시죠? 네, 그냥 잡으면 끝이에요. 양단수 쳐도.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잡히겠죠. 그죠? 또 반대일로 이어도 또 이쪽으로 하나 잡히겠죠. 그래서 잡으러 갈 때는 이 양단수 약점이지만 축으로 잡을 때는 이런 약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흑이 할 차례니까 상관없죠. 그건 달아나지만 말고 단수 치수의 양단수 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단수. 자, 양단수. 이면 따면 되겠습니다. 자, 오, 양단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죠. 양단수. 네,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양단수죠. 양단수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지금도 약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단수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시면 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양도 양단수입니다. 양단수 이렇게 잡으시면 잡을 수가 있다.
예, 어떤 모양을 보시고요. 예, 모양을 보고, 여기 세모 두점 있네요. 자, 양단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고, 지금도 약점 있네요. 그죠? 예, 양단수. 예, 한쪽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예, 도망만 가지 말고, 양단수 하면 잡을 때, 이쪽을 잡을 수 있네요. 살아갔죠. 그죠? 자, 또한 점. 자, 지금도 보면 약점. 바로 뜰때이 양단수가 잘안 보여서 아이들이 예, 잘못 잡는데, 자, 그 다음 쳐서 양단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단수. 아니면 좀 따주시면 되겠죠? 양단수입니다. 지금도 모양이 양단수 좀 이을 때 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양단수에 달아나면 이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 보면 양단수 보이시나요? 양단수 100이 있고 나무는 되겠죠. 세 문제. 자, 양단수 예, 도망갔네요. 그러면 이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단수 치고 나면 하나는 살려가겠죠. 100이. 그러면 반대편 네,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거, 바둑을 두다 보면, 이렇게 보면, 네, 분명히 흙이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지, 할로 하는. 근데 자기 약점. 이곳이 양단수가 되면 하나는 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 둘때 사실 이렇게 잘안 보여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양단수. 네, 저렇게 따먹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반대편. 이 세모가 갑자기 아까 전에는 이 돌을 주고 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따먹혀서 살아가 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